오늘은 이 사진 보정 방법과 프리셋 무료 공유까지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제가 이 스팟 인스타에 올렸더니 클릭수가 평소보다 10배가 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 장소 보정했던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보정 방법,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행 사진 보정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로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C나 핸드폰으로 보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PC 버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어도비사의 라이트룸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매월 결제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비싸지 않아요. 이게 포토샵이랑 라이트룸 같이 쓰는데 포토그래피 패키지로 1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결제해서 저는 사용해서 포토샵으로는 보통 썸네일이나 제 얼굴을 깎아주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행 사진 색감이라든지 그런 거 보정을 할 때는 라이트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C 결제만 하면 핸드폰 라이트룸도 사용 가능하니까 핸드폰으로도 나중에 제가 보정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곳은 대만 심원역에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 보이는 포토스팟이에요. 심원역 6번 출구에는 이렇게 멋지게 색상 보고가 있습니다. 심원역이 정말 핫플레이스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진 찍는 예절만 잘 지켜주고 다른 분들 찍을 때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찍을 때 이렇게 쭈뼛쭈뼛 나가면 사람들이 다 비켜주셔요. 대만 사람들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인생 사진을 남겨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보정 방법 제가 화면 띄워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도비사의 라이트룸 프로그램인데요. 가져오기에서 사진을 가져오면 되고 그럼 라이브러리에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상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출, 대비, 그리고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초등감, 채도 등등 다양한 색감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정말 몇 초, 정말 3초도 안 걸리죠. 그냥 노출이랑 생동감만 어느 정도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사진은 확실히 달라져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노출을 올렸습니다. 노출만 올렸는데도 사진이 어두운 부분이 확 밝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의 사진이 되죠. 그 다음에 생동감을 조절을 해주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빨주노초파나고 이렇게 색감이 되게 강조된 사진이잖아요. 이 생동감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색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비라는 버튼을 통해서 저는 추가 조절을 해주는데요. 대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좀 더 사진이 진한 사진이 되고요. 대비를 낮출수록 좀 더 분위기 있는 사진이 돼요. 밝은 영역을 낮추게 되면요. 이렇게 하늘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늘이 살아나니까 구름이 좀 더 잘 보이게 되고 좀 더 예쁜 사진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어두운 영역을 조절을 해주는데 머리카락 같은 부분이 어둡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밝혀지면서 인물이 조금 더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만 조절을 해도 근사한 사진이 되는데요. 저는 이 강좌를 찍기 위해서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도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채도는 굳이 건들진 않아도 되지만 좀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채도 부분도 조금 더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 온도를 통해서 분위기도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감을 올리게 되면 사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따뜻하게 되고요. 그리고 색 온도를 파란색으로 낮춰주시면 좀 더 차가운 분위기의 색감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색조 부분을 통해서 색감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확연한 비교를 위해서 이 색조 부분을 확 낮춰봤는데요. 이 파란색이 확 소라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그 파란색만 바꿀 수도 있고 보라색만 바꿀 수도 있고 빨간색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씩 만져가면서 최종적으로 조율한 값이고요. 만약에 이 프리셋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제 이 대만 여행 사진에 맞춰서 만든 색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진에 입혔을 때는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꼭 감안해 주시고 프리셋 다운받아 주시고요. 프리셋 다운받는 방법은 유튜브에 그냥 라이트룸 프리셋 적용 방법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저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라이브러리로 다시 가셔서 내보내기에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장이 완료가 되고요. 한번 제가 보정한 거 비포 애프터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보정 전후를 클릭하면 좀 더 확연하게 제 색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정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절을 한 거고요. 정말 노출이랑 생동감 하나만으로도 사진이 확 바뀌게 돼요. 그래서 5초 안에 여러분들 보정을 통해서 좀 더 예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팁을 꼭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사진들도 다 살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통해서 사진을 100장을 찍는다면 거의 한 80장 정도는 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고 핸드폰으로도 쉬우니까 핸드폰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궁금해요가 더 많으면 그 방법 먼저 찾아오고, 아 저는 포토샵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은 포토샵 먼저 찾아올게요. 이거는 댓글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10배 클릭을 부르는 인생사진 보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여행사진이 이 조그만 팁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여행사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유용한 여행 꿀팁 콘텐츠가 하나하나씩 늘어나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여행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